바람바람은 바람이 좋아합니다. 우리 요새 정부미 맛이 좋아졌다는데 왜 정부미로 안 했어? 이게 바로 정부미예요. 오, 일반미와 조금도 다름이 없군. 맛을 보면 바라는 열라면이군. 잠깐, 얼큰한 열라면 드시면 땀나요. 크라운 빅파이. 어머, 크라운 밀크 캐러멜. 어떻게 내 맘을 알았지? 꿈에 그리던 아이스 밀크. 해태 마스코트. 마스코트. 바닐라, 딸기, 초코 하나에 세 가지 맛 사르르 녹여주세요. 와, 프린팅 비스킷이다. 비스킷 위에 만화가 있네. 가자. 이야, 빨리 가자. 만화 주인공도 만나고 맛있는 비스킷도 먹고 매치 매치 봐. 울퉁불퉁 고소해. 못생겨도 맛은 좋아. 참을 수 없어 짜릿한 기쁨 마셔요. 싱싱한 세븐에. 우리 집 애들은 구수한 까만 소라면을 참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꿀단지고입니다. 오늘은 80년대의 정중앙에 해당되는 85년도 재미나 오락실입니다. 여러모로 오락실 게임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다수의 게임들이 탄생한 해이기도 하죠. 서울의 잠원동에는 뉴코아 백화점 1호점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지금은 뉴코아 아울렛이 있는 자리죠. 더불어 같은 해 12월에 서울 압구정동에 현대백화점 1호점도 생겼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대부분의 백화점은 강북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 살던 저희 가족은 백화점 갈 일이 생기면 항상 강을 건너가야 했었는데요. 85년도부터는 굳이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계기가 되었죠. 닌텐도에서는 자사의 초인기 게임이자 프랜차이즈로 발돋움하게 될 전설의 게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발매한 해이기도 하죠. 미국에서는 애플사의 CEO인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86 멕시코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에서 일본으로부터 1대0의 승리를 하며 본선 진출을 하는 쾌거도 있었죠. 서울에서는 지하철 3호선과 4호선 등이 개통되기 시작하였으며 부산에서도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된 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서울 여의도에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63빌딩이 완공되기도 했죠. TV에서 당시 방영됐던 TV 프로 중에는 MBC의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중 가장 이슈가 됐었던 임진왜란 편이 있었죠. 당시에 사극치고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특수 촬영으로 전쟁의 리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름 야심차게 만든 드라마라서 상당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또한 여름에 잠시 특선 드라마로 V라는 미국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했죠. 당시 V는 어마어마한 시청률과 관심으로 한동안 이슈가 돼서 학교에 가면 너도 나도 V 예약이 뿐이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V는 하반기에 나머지 시즌들도 추가로 방영하면서 한동안 V 열풍을 이어갔죠. 비슷한 시기에 MBC에서는 최첨단 헬기를 소재로 다룬 에어울프가 방영되었는데 이 두 드라마는 서로 경쟁하면서 당시 미드 열풍을 이끌어갔죠. 물론 여기에 빠지면 섭한 3대 미드 중 하나인 나이트라이더 국내 방영 제목 전격 Z작전이 KBS2에서 방영되었는데 키트라는 만능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행했던 TV 만화 영화 중에는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작품으로 유명한 빨간머리 앤이 방영되었고요. 또한 KBS1에서는 꼬마 자동차 붕붕이 방영되었으며 일본에서는 기동전사 Z건담이 첫 방영된 해이기도 하죠. 당시 영화관에서 개봉한 영화로는 공포영화의 대명사 중 하나인 나이트메어가 있었으며 당시 악역인 프레디의 무서운 존재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극장에서 상영했던 국산 만화영화 중엔 비디오 레인저 007과 무작철인 람보트 등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도 비디오 레인저 007의 작화 퀄리티가 비범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 애니메이션 비디오 전사 레자리온을 그대로 베껴서 그린 표절 작품이라는 걸 알게 돼서 무척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TV만 틀면 나오던 당시 유행했던 가요들을 대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옛날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 그네 작은 가슴에 아픈 추억을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하여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또한 당시 세계적으로 히트한 인기 팝송들은 지금 들으면 자연스레 그 시절이 떠오르죠.
자, 그럼 이제 1985년도 재미난 오락실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아소는 1985년도에 SNK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종스크롤 슈팅게임이죠. 해외판 제목은 알파미션이고요. 무기의 파츠를 모아서 특수기체로 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매력 넘칩니다. 아소에 등장하는 이런 유니크한 무기 교체 및 파워업을 통한 변신 시스템은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서 다른 슈팅게임이 대체할 수 없는 특유의 게임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기본 시스템은 마치 남코의 제비우스처럼 지상의 적을 파괴하는 지상탄과 공중의 적을 공격하는 공중탄 으로 나뉘죠. 파츠마다 상당히 강력한 무기를 지닌 것도 존재해서 어려운 보스를 공략할 때 활용하면 상당히 쉬워집니다. 슈어플리프터는 본래 1982년도에 미국의 게임 제작사 브러더번드에서 애플 컴퓨터용으로 제작한 횡스크롤 슈팅 게임이죠. 다양한 게임기로도 이식이 된 바 있으며 1985년도에는 세가에서 아케이드용으로 발매하였습니다. 본래 1979년 일어난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미군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의 활약상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게임으로, 게임 내에서는 헬기인 호크 G를 조종해서 만게링 제국의 수용소를 파괴하고 포로가 된 동료들을 구출한 하는 게 목표죠. 물리적인 관성이 존재해서 헬기의 조종에 가속, 감속 등이 있으므로 조작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티 커넥션은 잘레커에서 제작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캘리포니아 출신의 미소녀 클라리스가 자신의 이상형을 찾기 위해서 자기 애차인 클라리스 카를 타고 경찰들을 피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다는 다소 기묘한 이야기. 어째서 경찰에게 쫓기는지는 알 수가 없죠. 게임은 차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4단으로 구성된 라인에 바닥을 전부 색칠하면 스테이지 클리어, 도중에 얻게 되는 기름통을 적에게 발사하면 해치울 수 있으며, 도로 위에서 장애물을 발견하거나 한 칸 위로 올라갈 때는 점프 버튼을 눌러서 점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면 도로 위에 갑자기 서 있는 고양이가 나타날 때도 있는데, 이때 고양이를 들이받으면 대수가 한 대 줄어드니 조심해야 합니다. 전장의 1위는 캡콤에서 제작한 종스크롤 슈팅게임이죠. 국내에서는 해외판 제목인 코만도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전장에서 슈퍼 주인공이 홀로 적들을 해치우며 종횡무진하는 전형적인 전쟁 히어로물입니다. 주인공의 무기는 총 한 자루 뿐이지만 수류탄이 있어서 소총으로 파괴가 힘든 적들은 수류탄을 투척해서 해칠 수 있죠. 생김새는 일반 병사처럼 생겼지만 코만도라는 이름이 아놀드 슈와제네거 주연의 동명의 영화가 연상돼서 혼자서 적들을 싹 쓸어버리는 적진에서 일당백으로 싸우는 장면이 납득이 가곤 했습니다. 당시 게임답게 엔딩은 존재하지 않는 무한 루프 게임이죠. 두근두근 펭귄랜드는 1985년도에 세가에서 제작한 게임으로 아케이드 버전도 존재하며 세가의 게임기 SG-1000용과 MSX로도 발매된 게임이죠. 펭귄이 꼭대기층에서 자신의 알을 갖고 맨 바닥층까지 깨뜨리지 않고 옮기는 게임인데, 중간중간 북극곰이나 두더지가 노리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펭귄은 알을 밀어서 움직이거나 얼음 바닥을 깨서 한 칸 밑에 층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데, 너무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양옆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구덩이에 빠진 채 위에서 깔고 뭉개면 알이 깨짐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엑시드 액세스는 캡콤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종스크롤 슈팅게임이죠. 발매 당시에는 몇 안 되는 2인용이 가능한 슈팅게임이었는데, 곤충이 적으로 등장하는 컨셉과 지상과 공중에 있는 적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마치 갤러그를 제비우스와 섞어놓은 듯한 비주얼이었죠. 다소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게임성이긴 하지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서인지 오락실마다 꼭 한 대 정도는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온 슈팅게임이었습니다. 전멸폭탄 같은 개념의 무기는 없었지만 한번 사용하면 화면 전체에 걸쳐 적의 총알을 섬멸시키는 기능을 가진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페어리랜드 스토리의 경우 타이토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플랫폼 액션 게임이죠. 빨간 모자를 쓴 꼬마 마녀가 판타지 세계에서 적들과 싸우며 거대한 도마뱀인 드라코리스크가 훔쳐간 홀리잼을 되찾는 게 목표인데, 주인공 마녀인 레미의 기본 공격은 요술봉으로 발사하는 마법이며, 이 마법에 적이 닿으면 적들이 케이크로 변해서 케이크를 밀어 밑으로 떨어뜨리면 제거할 수 있죠. 해당 케이크에 깔린 적들도 같이 제거된다는 점이 특징이며, 케이크로 변한 상태에서 계속 마법을 쏘면 역시 제거가 가능합니다.
필드 컴뱃은 잘레코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슈팅게임이죠. 단순한 슈팅게임이라기보다 전략게임처럼 우리 편 유닛들을 출동시켜서 적들과 실시간으로 싸우게 만들 수 있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제네시스라는 사령탑을 조종해서 적들을 쏘거나 포획할 수 있으며 포획한 적 기체들은 다시 우리 편 유닛으로 배출해서 적들과 싸우게 만들 수 있는 등 상당히 초창기에 만들어진 리얼타임 전략게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획기적인 개념의 게임이었습니다. 제네시스가 발사하는 캡처빔의 느낌은 마치 갤러그에서 적이 발사하는 견인광선과 유사한 형태라는 게 재밌죠. 플래시갈은 1985년도에 세가에서 발매한 오락실형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주인공 캐릭터의 생김새가 원더우먼을 닮아 있어서인지 국내 오락실에서는 보통 원더우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죠. 기본 공격은 펀치와 킥을 사용하며 보통은 횡스크롤로 진행되는 액션 게임으로 스테이지 끝에서 보스 캐릭터를 해치우면 해당 스테이지 클리어. 다만 스테이지마다 상단으로 미사일을 쏘는 오토바이라든가 제트스키로 진행하는 슈팅 스테이지가 존재하며 가끔은 헬기를 타고 진행하는 횡스크롤 슈팅 게임이 되기도 하는 등 버라이어티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코스모폴리스 갸리바는 일본 물산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액션 슈팅 게임이죠. 1980년대 TV 특촬물인 우주형사 갸반 및 우주형사 샤리반의 모티브를 두고 만들어진 게임으로 주인공인 우주전사 갸리반을 조작해서 적들을 타격으로 해치우며 진행하는 액션 게임이지만 도중에 무기를 얻게 되면 슈팅 감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게임 도중에 파워업을 하면 우주전사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전투용 수트를 입은 모습으로 바뀌어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 쾌감이 있죠. 마계초는 캡콤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플랫폼 액션 게임이죠. 난이도로 악명 높은 최고 난이도 오락실 액션 게임의 대명사로 토 나오는 난이도를 말할 때 롱맨과 더불어 항상 언급되는 게임들 중 하나이며 오락실뿐 아니라 패미콤 같은 가정용 게임기로도 이식이 되었죠. 점프와 발사체를 발사하는 런앤건 슈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발사체를 연사할 순 없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밍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당시엔 원코인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난이도가 어려워서 보통 게임 실력을 논할 때 마계천을 원코인 하느냐 못하느냐로 나뉘기도 했죠. 후속 시리즈도 꾸준히 발매가 된 바 있는 캡콤의 명작 프랜차이즈 게임 시리즈입니다. 석도르의 대모험은 카네코에서 제작한 종스크롤 슈팅 게임이죠. 원 제목은 결사의 탐험 서바이벌 유케유케 야마구치군이며 야마구치군이라는 탐험가가 등장하는 게임입니다. 본래는 일본의 TV 프로그램인 카와구치 히로시 탐험 시리즈를 모티브로 제작한 게임이죠. 게임 내 주인공의 무기는 마이크인데 이걸 발사하면 장애물이나 적을 없앨 수 있으며 원주민이 받으면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등 개그스러운 요소가 있죠. 점프를 하면 장애물을 피할 수 있지만 하늘에도 적이 있으므로 부딪히면 죽게 됩니다. 정글에서 장애물을 피해 진행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면 클리어되는 단순한 게임이었죠. 아임 소리는 세가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액션 게임이죠. 주인공 캐릭터를 조종해서 필드의 금괴들을 먹고 화면 최상단의 건물에 모두 저장하면 스테이지 클리어. 버튼은 두 개로 하나는 공격 버튼이라서 주먹이나 부채로 사물을 부수거나 적들을 공격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점프 버튼으로 장애물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본래 다나카 가코에이 총리를 모델로 제작한 게임으로 총리의 항공기 판매 로비 관련 뇌물 사건을 풍자한 정치 풍자 게임이죠. 얼굴 생김 임새도 총리를 그대로 빼다 박았기 때문에 초상권 문제로 가정용 콘솔로는 이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베레는 1985년도에 코나미에서 출시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북미 버전 제목은 러시앤 어택이고요. 플레이어는 주인공을 조작해서 우리 편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 단검 한자루 달랑 들고 적들을 상대하는 액션 게임이죠. 컴뱃 나이프 하나로 적들을 쑤시고 다니는데 대부분의 적들은 마치 빨려 들어가듯 나이프의 희생양이 되며 심지어 각종 무기들도 보급해줍니다. 적들이 토해내는 무기에는 화염 방사기부터 로켓포, 수류탄 등이 있는데 대부분 관통 속성 내지 피탄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화면 전체를 커버해주는 고성능이었죠. 건스모크는 1985년도에 캡콤에서 제작한 종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웨스턴과 건맨의 로망이 있는 플레이어들의 향수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게임이죠. 특히 TV에서 보던 서부극에 등장하는 보안관과 쌍권총에 환장하던 그 시절에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슈팅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전반적으로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적들과 다양한 패턴을 지닌 적 보스들을 상대로 종횡무진 활약하는 건맨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해내는 등 완성도가 상당하지만 미친듯이 빠른 탄속과 적들의 패턴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난이도가 급상승해버리기 때문에 고수의 게임이기도 했죠.
행운은 세가에서 제작한 체감형 오토바이 게임이죠. 오토바이 몸체 위에 몸을 바짝 붙여서 엎드린 채 도로를 달리던 그 시절 본격 체감형 바이크 게임 행운. 세가의 스즈키 유 프로듀서가 GP500 경주에서 모티브를 얻어 16비트 하드웨어 스펙으로 3차원 입체 그래픽의 느낌을 구현해냈습니다. 체감형 게임이라는 개념이 흔치 않던 그 시절에도 오락실마다 오토바이 한 대씩은 들여놔야 제법 큰 오락실 취급을 받았죠. 게임을 하지 않아도 한 번쯤은 올라가서 주인 아저씨 몰래 폼 좀 잡아보던 추억 한 번쯤은 있으시겠죠. 하이 볼티지는 알파전자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슈팅게임이죠. 3차원 시점으로 진행되는 슈팅게임인데 마치 플레이어가 전투기의 조종석에 탑승한 듯한 배경이 인상적으로 기본샷과 미사일 등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면서 진행합니다. 전투기 본체에 해당되는 전면부에 적탄이 맞으면 피격됨으로 가급적 좌나 우로 움직이면서 적탄을 피해 다녀야 하는데 좌측과 우측은 서로 루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사일의 경우는 지상을 향해 폭격하듯이 퍼붓게 되며 범위 공격이므로 적들이 몰려있거나 하면 해당 부위를 한꺼번에 소거할 수 있죠. 스테이지 도중에 우리 편 로봇인 아부가 탑승해서 숨겨진 적을 발견하거나 미사일 자동 보급 등을 하기도 합니다. 샹하이 키드는 1985년도에 컬처 브레인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대전 격투 액션 게임으로 일본판 원 제목은 부파 소림 비룡의 권이죠. 각종 콘솔 게임으로 유명한 비룡의 권 시리즈의 원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오락실에는 해외판으로 수입돼서 당시엔 샹하이 키드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게임 제목이 특이해서 인상 깊었죠. 샹하이 키드에는 다른 격투 게임에는 없는 심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심한이란 각자의 몸에 약점이 마킹되고 해당 마커가 사라지기 전에 그 부분을 공격하면 타격이 들어가죠. 지속적으로 타격을 연계하면 상단에 KO 게이지가 차는데 전부 채우면 비룡의 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러쉬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향해 연속 공격을 퍼볼 수 있죠. 이키는 선소프트에서 제작한 오락실 액션 슈팅 게임이죠. 이키라는 제목은 농민들의 반란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당시 오락실에도 농부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써놓곤 했습니다. 영주의 횡포에 맞서 들고 일어선 두 명의 농부가 주인공인지라 2인용도 가능했는데 이 두 명이 진짜 농부가 맞는지 아니면 전직 암살자 출신들인지 낯을 날려서 닌자들을 해치우는 솜씨가 가히 수준급이죠. 당시 오락실에서는 그래픽이 구려서인지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는데 덕분에 뒤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브금도 당시엔 생소한 일본식 뽕짝이라 특이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중독성이 있어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곤 했죠. 소림사로 가는 길은 코나미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액션 게임이죠. 킥 버튼과 점프 버튼이 존재해서 적들을 킥으로 때리거나 점프를 해서 플랫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좌우로 약간씩 스크롤이 되지만 게임 배경은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만 싸우게 되는 일종의 스테이지 클리어형 게임이며 적들을 정해진 숫자만큼 해치우면 게임 클리어. 주인공에게는 3개의 체력이 존재해서 적에게 맞아도 체력만큼은 버틸 수 있죠. 녹색 바지를 입은 적을 해치우면 특수 무기 등을 토해내는데 이를 먹으면 잠시나마 해당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스테이지에서는 보스급 캐릭터가 등장해서 이들과 싸우게 되는데 패턴이 있어서 이를 파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너클존은 1985년도에 세이브에서 제작한 아케이드 액션 게임이죠. 게임의 컨셉이 세기말 분위기의 각종 폭주족들과 혈혈 단신으로 싸운다는 설정이 북두의권처럼 보여서 아예 대놓고 북두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의 기술은 딱히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펀치와 킥 버튼이 전부죠. 서서 공격하거나 앉아서 공격하거나 점프해서 공격하는 게 전부. 그 흔한 메가 크래쉬 같은 필살기도 없었지만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방어는 가능했죠. 이 게임이 특이했던 점은 바로 플레이어가 누르는 만큼 연타가 가능했다는 점. 딜레이 없이 1프레임으로 공격이 나가므로 빠르게 누르면 누르는 만큼 적을 타격할 수 있었죠. 덕분에 이 게임의 버튼 부위는 너덜너덜한 게 기본이었습니다. 손으로 연타가 힘들어서 캡슐 뚜껑 같은 걸 들고 와서 마구 긁어대 했거든요. 1985년도에 일본 물산에서 만든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슈팅 게임 매그맥스입니다. 쿼터비와 비슷한 입체적인 시점으로 진행이 되며 로봇이 소재인데 처음부터 로봇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파츠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완전체가 되면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으로 플레이가 가능. 하지만 당시 일본 물산 게임들 특징이 그렇듯 로봇으로 변신하면 무기는 화려하지만 기체 크기 대비 피탄 면적이 넓어져서 피격되기 쉬워집니다. 스테이지를 진행하다 보면 지하로 내려가는 스테이지도 존재한다는 게 독특한 특징이죠.
익사이팅 아워는 테크노스 재팬에서 만든 본격 프로레슬링 게임으로 더 빅 프로레슬링의 후속작격이지만 태그 개념이 사라지고 대신 훨씬 다양한 타격기 및 액션 동작들이 추가되었죠. 실시간 액션의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아져서 이후 발매된 수많은 레슬링 액션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친 게임이라는 생각입니다. 발매 초기에는 오락실에서 인기가 상당해서 돈을 쌓아두고 뒤에서 기다리는 바람에 항상 뒤에서 구경만 하거나 어쩌다 기다려서 한판 하게 돼도 하는 방법을 몰라서 첫 판도 못 넘기고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었죠. 청춘 스캔들은 세가에서 제작한 오락실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국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거의 없는 오락실이 없을 정도였는데 나중엔 제목 한글화 버전도 나왔습니다. 뽕짝스러운 BGM도 꽤 중독성이 있어서 언제나 집에 있을 때면 동생이랑 둘이서 흥얼거리곤 했었죠. 전체 스테이지는 총 3개라서 짧지만 옛날 게임 특성상 계속 루프됩니다. 보스를 물리치고 여자친구를 구할 때마다 다음 스테이지 보스가 납치해가는 무한 루프의 지옥입니다. 닌자 프린세스는 1985년도에 세가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게임이죠. 기본적으로 탑뷰 시점에서 세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슈팅 게임이며 무기는 기본적으로 수리검을 발사하는데 이 수리검은 자신이 가는 방향으로 발사가 가능한 버튼과 주인공이 어디로 움직이든 위쪽으로만 고정해서 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성에 따라 사용해주면 꽤 게임을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무기는 노란색 스크롤을 먹으면 좀 더 강화가 되며 사라지는 버튼이 존재해서 버튼을 누르면 모습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사라졌을 동안 적의 공격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동이 가능하죠. 오락실에서는 태풍소녀 또는 유도소녀라고 써놨던 유도 소재의 게임 여삼사랑입니다. 일본 원작 이름은 온나 산시로고요. 남자 캐릭터만 주인공으로 나오던 그 시절 오락실 게임들 중 몇 안 되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임으로 미소녀 유키가 핑크색 유도복을 입고 우락부락한 유도 부원들을 하나씩 해치우며 도장 깨기를 해나가는 게임이죠. 각 도장에 방문하면 유도 부원들이 치사하게 차륜전으로 계속 등장하면서 주인공의 체력을 깎아먹고 전부 해치우면 도장의 사범과 1대1로 대전을 펼치게 됩니다. 다양한 타격 기술과 잡기 기술 등이 존재하며 이 기술들은 이후 등장했던 많은 대전 격투 게임의 기술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펭귄군 워즈는 UPL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볼링 액션 게임이죠. 볼링이라고는 했지만 정통 볼링을 다룬 게임이 아니라 주인공 펭귄군이 화면 반대편에 존재하는 적 캐릭터를 향해 볼링공을 밀어서 제한 시간 내에 적보다 많은 공을 밀어 넣으면 이기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혹은 모든 공을 먼저 전부 밀어서 도착시키면 이길 수 있기도 한데 상대편도 지속적으로 공을 밀어서 우리 편 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 캐릭터를 공으로 맞춰서 쓰러뜨리는 방법도 존재하죠. 등장하는 적들도 모두 귀엽기 짝이 없는 동물들인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플레이어의 속을 긁어놓기 때문에 단순히 귀엽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죠. 퀴즈 올림픽은 서울 코인이라는 국내 게임 개발사에서 만든 퀴즈 게임이죠. 오락실 최초의 한글로 된 퀴즈 게임이다 보니 호기심에 한 판쯤 해보셨을 테지만 게임의 퀄리티가 그다지 높지 않은데다가 일부 문제들은 지금 하기엔 다소 오류도 존재해서 그냥 오락실 국산 퀴즈 게임의 효시 정도로만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엔 액션이나 슈팅 게임에 자신 없는 일부 게이머들이 오락실에서 할 게 없을 때 한 판씩 즐겼던 게임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사무라이 니혼이치는 1985년도에 카네코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일본도를 들고 있는 사무라이가 등장하는 오락실 게임으로서는 80년도에 세가에서 발매한 사무라이 이후로 거의 최초의 게임이지 않나 싶네요. 비록 세로 화면 게임이지만 횡스크롤로 진행되며 85년도 게임치고는 꽤 큼직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게임이었죠. 게임은 마치 검을 들고 있는 스파르탄 X처럼 단일 타격만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졸개들을 해치우고 목표 지점까지 진행하면 보스가 등장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시엔 오락실마다 보일 정도로 꽤 인기를 끌었던 검술 게임이지만 난이도가 어려워서 많이 못 갔죠. 슈다웃은 데이터 이스트에서 만든 액션 슈팅 게임이죠. 분위기 자체가 당시엔 흔치 않은 뉴욕의 갱스터들과 싸우는 누아르물이라 나름 분위기가 독특해서 좋아했습니다. 조작은 레버로 하며 버튼 하나를 누르면 샷을 발사하고 나머지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가 구르는 모션을 취하는데 이때 잠시나마 무적이 되기 때문에 적이 발사하는 총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게임 방식은 주인공 캐릭터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 약간 건슈팅 게임같이 한 화면에서 등장하는 적들을 총으로 쏴서 맞추는 방식의 게임으로 총알의 빠르기가 도저히 보고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 미리 예측해서 회피 버튼을 눌러야 피할 수 있죠. 총탄으로 화면 내 일부 배경들을 맞추면 숨겨진 보너스 점수들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해리어는 세가에서 제작한 본격 체감형 3D 슈팅 게임이죠. 세가의 스즈키 유가 한창 3차원 시점 게임 개발에 빠져있을 때 제작된 초기 작품이라서 행운과 더불어 당시의 기술력을 100분 발휘해 만든 세가 기술의 집합체 같은 게임이죠. 지금 해봐도 2D 그래픽인 주제에 속도감과 입체감이 상당히 느껴질 정도로 당시 세가의 마스터 디렉터인 스즈키 유의 3D에 대한 집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메인 테마로 사용된 BGM은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뜨는 순간 여러분을 아련한 그 시절 추억의 오락실로 보내주죠. 탱크는 SNK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탱크 슈팅 게임이죠. 국내에서는 왕탱크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했으며 주인공 랄프 대령이 자신의 전차를 조작해서 적들과 싸우는 탑뷰 스타일의 종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조작은 로타리 레버를 활용해서 포탑의 방향을 8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조준할 수 있었죠. 이 부분은 다음 해에 발매된 같은 제작사의 게임 이카리와 동일한 조작입니다. 일부 오락실에서는 로타리 레버가 아닌 일반 레버로 개조해놓기도 했었죠. 기본 조작은 버튼 2개와 레버로 구성되어 있어서 버튼 한 개는 기관총을, 나머지 한 개는 대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테디보이 블루스는 세가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슈팅 게임이죠. 제목 자체가 당시 일본 여자 아이돌이었던 이시노 요코의 노래 제목과 동일하며 그 시절 이시노 요코의 데뷔 싱글 앨범과 콜라보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업계 최초의 아이돌이 등장하는 게임이라고 홍보했지만 정작 게임상에서 이시노 요코는 보너스 게임에만 등장하죠. 게임 방식은 총을 든 주인공 테디보이가 적들을 쏴서 축소시키고 작아진 적들을 모두 먹으면 스테이지 클리어. 축소된 적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날아와 시간 게이지를 깎아먹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합니다. 테칸 월드컵은 테크모의 전신인 테칸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축구 게임이죠. 토너먼트 방식에 따라 최대 7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인 대전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게임은 탑뷰로 진행되며 특이하게도 구장이 세로로 길게 돼 있어서 상대편 진영의 골대는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죠. 본 게임은 본래 트랙볼로 컨트롤을 하는 게임인데 트랙볼로 선수를 조정하고 버튼을 눌러서 볼을 슈팅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당시 오락실에서 트랙볼이 아닌 일반적인 레버로 조작했던 기억뿐이라 저만 트랙볼 캐비넷을 못 본 곳인지 궁금하군요. 테라크레스타는 1985년도에 니치부츠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슈팅 게임이죠. 국내에서는 원작의 제목보다 독수리 오영재라고 불리웠던 기체 합체형 게임입니다. 니치부츠, 즉 일본 물산의 80년대 아케이드 갤러리 슈팅 게임인 문크레스터처럼 기체 간 합체를 통해 파워업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총 5대의 비행선이 합체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합체를 풀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등 기믹이 존재하며 몇 대를 합쳤느냐에 따라 공격하는 무기라든가 패턴도 달라지죠. 마지막으로 5대 전부가 합체하게 되면 잠시나마 불새로 변하면서 무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헨리는 토아 플랜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종 슈팅 게임이죠. 슈팅의 명가인 토아 플랜의 이름을 걸고 판매한 최초의 슈팅 게임으로 이후 발매된 구국 타이거의 휴식격인 헬기 슈팅 게임입니다. 기체는 4발짜리 메인샷과 더불어 전멸 폭탄에 해당되는 일정 범위를 싹 쓸어버리는 폭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파워업 아이템을 통해서 보조샷을 발사 가능한 소형 헬기를 부착시킬 수도 있죠. 다만 적에게 피격당하면 사라집니다. 특이한 점은 기체의 좌우에 달린 폭탄 부분이 적탄에 피격되면 자동으로 전멸 폭탄이 발동한다는 지금 생각해도 꽤 앞서 나간 개념이 있었죠. 마법사 위즈는 세이브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액션 게임이죠. 게임 분위기는 마치 마법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으로 얼굴이 후드 속에 가려진 마법사 캐릭터가 노란 모자를 쓰고 빨간 로브를 입은 채 지팡이를 들어 마법 총알을 쏘면서 진행하는 밝고 경쾌한 판타지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는 점프하고 마법탄을 날리는 전형적인 액션 슈팅이지만 중간에 얻는 다양한 마법들을 사용하는 재미도 있고 등장하는 적들도 매우 귀엽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좋아하던 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2열 쿵후는 1985년도에 코나미에서 제작한 오락실형 쿵후 액션 게임이죠. 오락실에서 많은 소년 게이머들을 감동시킨 본격 격투 액션 게임으로 화려한 그래픽과 다양한 쿵후 액션 동작들은 지금 봐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적에게 맞을 때나 내가 적을 때릴 때 느껴지는 묵직한 타격감을 보면 적절한 경직 타이밍과 타격 음이 타격감을 배가시켜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적으로 등장하는 11명의 적들은 모두 중국 무협 영화에서 볼 법한 적들인데 각자가 사용하는 특징적인 공격이나 무기들이 존재해서 하나같이 개성들이 강하죠. 이러한 화려한 기술들은 이후 등장한 숱한 대전 격투 게임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1985년 재미나 오락실이 끝났습니다. 간만에 85년도의 추억 속으로 들어가 봤네요. 사실 재미나 오락실 시리즈들은 당시 오락실에 있었던 게임들 뿐 아니라 그 시절의 추억을 되짚어보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영상이다 보니 자료조사에 애를 먹는 편입니다. 그 시절에 있었던 문화적인 사건들 뿐 아니라 당시 유행하던 노래나 제품 광고라든가 TV 프로, 만화 영화, 장난감, 게임기, 기타 여러가지 먹거리에 대한 추억들도 다시 찾아보다 보면 그 시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추억해볼 수 있죠. 하지만 자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주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더불어 뒤로 갈수록 오락실로 출시된 게임들의 가짓수가 점점 늘고 있어서 이걸 한 영상에 다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네요. 그래서 최대한 대중적으로 유명한 게임들 위주로만 골라서 다루고 있다 보니 일부 제외된 게임들도 있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꿀단지 곰은 물러갑니다. 다음 1986년도 재미난 오락실에서 뵙죠.